다음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두 번째 카테고리인 협력형 R&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형 R&D는 기업 간의 협력, 즉 산산협력인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기업과 학교, 기업과 연구소가 함께 협력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기관이 함께 R&D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시너지로 서로 성장할 수가 있다면 정말 이상적인 그런 지원 사업이 될 텐데요.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산산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은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기업 간 다양한 상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에 총 2,3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동반성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구매 조건부와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협력 과제를 수행하는 네트워크형 사업이 있습니다. 구매 조건부의 경우 수요처가 구매 의사를 밝히고 제안하는 구매 연계원과 중소벤처기업부와 MOU를 체결한 투자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힌 과제에 대해 지원하는 공동투자형이 있습니다. 모두 수요 기반의 기술 개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쉽게 풀이하자면 진짜 물건을 사겠다는 구매자가 있는 그런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사업화, 판매까지 확보된 상용화 중심의 기술이 주요 타겟입니다. 네, 계속해서 산학연 콜라보 R&D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산학연 콜라보 R&D는 말 그대로 기업과 대학,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466억 원의 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연구 전담 부서를 포함한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였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산학연 협력이면 혼자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과 협력 R&D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연구 장비를 보유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중소기업과 공동개발기관의 공동 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이전에 두 기관 간 협력 R&D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산학연 콜라보 사업은 1단계 예비연구와 2단계 사업화 R&D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예비연구 단계에서는 사업화 아이템과 기술 컨셉이 실현 가능한지 검증하는 연구활동입니다. 기술 검증, 선행 기술 조사, 사업 수요 조사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를 수행한 기업 중에서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만 2단계 사업화 R&D 수행이 가능합니다. 네, 예비 연구 단계를 모두 수행했다고 해서 모두가 사업화 R&D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기관과의 협력이었다면 다음 설명해 주실 해외 원천 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은 해외 기관과의 협력이네요? 네, 맞습니다. 해외 원천 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은 신북방 정책에 따라 러시아의 높은 원천 기술과 혁신 기술을 우리나라의 ICT 그리고 생산 기술을 결합하는 후속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신북방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R&D를 진행하는 공급 기술 개발형과 러시아에서 기술 개발 성과물을 활용하기 위해 제안한 기술을 개발하는 수요 기술 개발형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이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공급 기술 개발형에는 반드시 기술 이전 계약서와 연구개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고 수요 기술 개발형에는 러시아 수요처와 체결한 협약서 그리고 시제품 구매 의향서 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2021년 신설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력 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및 국가 제조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2021년 예산은 약 59억 원 규모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탑다운 그리고 바텀업 두 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위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리쇼어링 중소기업을 우대할 예정입니다. 네, 중위기술은 뭔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조업을 기술 집약도에 따라 4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2개, 중고기술과 중저기술을 중위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중고기술은 화학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해당되고 중저기술로는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1차 금속 제조업 등이 포함됩니다. 그간 최첨단 기술의 지원이 집중이 됐다면 약간 소외되었던 분야의 기술도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협력형 마지막 사업입니다.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 이전의 후속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진행자께서도 중소기업 R&D 전문가가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대학 연구소가 보유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에 대해 기술 이전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과제 개발 전후 인수자금 보증, 양산자금 보증 등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지식재산 인수보증 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는데요. 네, 기술 이전, 후속 상용화 R&D,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21년에는 약 2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필수 조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고와 함께 안내되는 RFP에 대해 지원하는 지정 공모 방식의 사업입니다.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하므로 사업 신청 시 반드시 기술 이전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이 필수인 만큼 공동 개발 기관으로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필수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네, 설명을 듣기 전에는 협력형이라고 하면 단순히 공동 연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기술 이전부터 국내외 기관과 협력까지 아주 다양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두 번째 분류인 협력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